2024 국제해양안전대전이 19일부터 송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날 해양산업의 모습을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첨단 해양장비와 항구 물류 등 각종 해양 관련 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항해 통신 장비의 레이더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GPS를 기반으로 한 탐지기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한쪽에선 수중 드론이 물살을 세차게 가르며 촬영을 시작합니다. 201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은 국제해양안전대전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매해 1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해양 특화 전시회입니다. 조선과 선박, 해양 환경, 레저 등 12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양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 160곳이 참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과 같은 국내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들도 저마다의 경쟁력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유수 분리 필터 만들어서 그 오일 스필이 생길 때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킷을 만들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우리 회사에도 노출도 시키고 또 좋은 바이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워터제트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해경 500톤하고 200톤에 저희가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모델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해경에서 준비하는 전시회라서 저희가 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엔 VR 체험과 해양 안전 체험 등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해양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술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련해서 이제 그 배나 이런 장비들을 보고 있는데 워낙 기업들도 다양하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워낙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잘 관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시회가 국내 해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도 1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노유리입니다.